이끌어 당기는 힘이 느껴지는데요. 날이 좋다니 뭐 우산은 안 챙겨도 되겠군. 아니 고치겠다고 내가 신할 게 뭐냐고. 벌레 좋아해. 벌레? 어. 아, 너무 딱딱했어. 괜찮아. 뭐야? 무는 거 아니에요. 무는 거 아니에요. 날라왔어. 검정색이었죠? 네, 그거 아니요. 저희 축하하겠습니다. 웃고만 갈게요. 혜지 씨 지금 뭐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? 카스타드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요? 카스타드야. 괜찮아요? 안 괜찮아. 무슨 맛이 무슨 색깔이 제일 맛있어요? 주황색이요. 원래 주황색 좋아하죠? 이거 주황색을 원래 좋아하진 않는데 네. 주황색이 잘 받아서 아~ 뭐 저한테 뭔가를 할 때 색조나 그런 거에서 이제 주황색을 고집하는 편이고. 혜지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 혹시 꽃핀이라고 아세요? 꽃핀 찾고 있어요. 잠시만요. 이게 어때요? 너무 예쁜데요. 진짜입니까? 응. 딱 봄에 어울리는데 맨날 약간 우울하다기보다 약간 조금 다운된 노래. 약간 제가 뭔가 색으로 따지면 좀 어두운 색이었고 컬러감이 좀 거의 뭐 채도가 없는 채도가 되게 낮은 느낌의 들을 불렀었는데 약간 좀 사랑을 하면서 사랑곡을 조금 낼 계획은 없어요? 저는 연애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연애 미안해요.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연애를 할 때도 그 전에 이별했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그러다 보니 그 전 사람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지. 이 지금 내 남자친구와 비교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까는 곡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재가 이별인 거지.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그냥 제 감성 자체가 약간 진짜 이별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는 제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위한 곡을 쓰려고 해요. 이제 또 이별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너무 많이 다양하게 풀어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또 이별에 대한 영감이 없어요. 약간 곡 제목에 엄청 신경 쓰시는 편이잖아요. 막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딱 했을 때 뭔가 생각했는 제목은 있어요? 있어요. 그건 비밀인 거죠? 네, 뭐라고요? 상상하면서 쓴 게 있는데 좀 진짜? 길어요. 아홉 글자.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면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. 기대할게요. 꼭. 기대해주세요. 이게 완성되려면 진짜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근데 그러면 이 곡이 나왔다는 건 이제 누군가를 사랑을 아니에요! 살면서 우리는 기껏 해봐야 나무에 이만큼 밖에 못 만져요. 네. 근데 제가 아까 저 맨 위에 나뭇잎을 만졌어요. 기분이 어땠어요? 그냥 너무 색다르고 네. 촉감도 다르던가요? 촉감은 똑같던데요. 기분이 달랐어요? 네. 아까 하늘을 날 때 아 근데 좀 마음에 그랬던 게 어쨌든 제가 맨 위에 있을수록 맨 처음부터 이 세상에 나온 나무일 거잖아요. 근데 쟤도 나무인데
사람들이 거의 뭐 만지지도 않고 너무 평생을 너무 외롭게 살아가는 거 다음에 온 나무인 거죠 또 나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건 있어요 어 진짜요? 지금 자연을 진짜 사랑하시네요 약간 홍보대사 이런 거 어때요? 어 자연을 위해서라는 저 막 길에 쓰레기 버리면 어렸을 때부터 제일 싫어했었거든요 이번에 해마 자연 진짜 이렇게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뭐 말은 아 떡을 하나씩 먹지 말 거 이 떡이란 말입니다. 내가 먹으면 돼? 두 개씩 먹어야 돼. 두 개씩은 먹어야 돼. 특히 옆 매운데? 매워 이렇게 해갖고 어 비엔나가 있을 경우 비엔나랑 같이 이거 봐 이거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겠죠? 그래가지고. 일반에서 떡이랑 막 비엔나랑 같이 막 어우러지는 그 여러 개를 한 입에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. 그리고 신땡 떡볶이는 아예 떡을 한 세 개 정도를 찍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. 튀김은 국물에 절여 먹고 찍어 먹는 거 같아.